그만하면 몸에 익고도 남았을 텐데 왜 같은 안무를 또 연습하고 또 하는 것일까요? 선생님 이때 좀 안 하고 좋아요. 이거 할 때? 안 돼? 이거 할 때 나는 하거든. 이거 할 때 원래 첫 번째 안무 두 번째 움직여서 그래서 그런가 보자. 언니 언제 움직여? 난 뭐지? 첫 번째 나도 첫 번째 조금 가고 두 번째 그지? 나는 이때 바꾸자. 내가 이때 확 갈게. 오히려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 느낌, 저희가 맞춘 것보다도 자기 느낌을 더 많이 이렇게 싫게 되면은 같이 맞췄던 게 조금씩 없어지면 결국에는 조금씩 자기 느낌대로 가서 근데 그게 사실 콘서트 할 때나 이럴 때는 크게 많이 안 보여서 괜찮은데 이제 방송할 때는 카메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 각도 하나 맞는 것도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렇게 준비한 안무는 발표한 지 20일 만에 유튜브에서 조회수 1000만 건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동영상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. 세계 각국의 팬들은 안무를 똑같이 따라해 동영상을 제작해 올렸는데요. 보고 있자니 우리까지 흐뭇해지네요. 언니! 축하해요. 은지 언니 완전 축하해요. 아니요. 너가 끼는 눈세. 아 오늘부로 품절려졌네. 와 품절려다. 언니 신혼여행 언제 가요? 지금 가고 있어요. 아 진짜요? 부럽다. 부럽다. 어디로? 몰디브. 원더걸스가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주었던 작사가 언니의 전화. 공연이 마음이 달듭니다. 아이고, 좋겠다. 나는 결혼하고 싶다. 결혼해! 나 결혼하고 싶어. 이번 앨범을 기점으로 공인 해제가 되었습니다. 사실 얼마 전 원더걸스에게 연애 금지령이 해제됐다고 알려져 화제가 됐었죠. 때마춰 선예는 교제 중인 사람이 있다고 밝혀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. 참 많은 분들은 너무 갑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에게는 그게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조금씩 준비되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강심장을 통해서 딱 어떻게 보면 공개적이 돼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막 약간 충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럽기도 하고 또 선예가 또 마음의 안정도 많이 생긴 것 같고 또 서로 너무 좋아하는 게 보이니까 축복해주고 싶죠 정말 선예가 항상 하는 말처럼